안녕하십니까. 임상제독과 김희선 사무관입니다. 2017년 임상시험 계획 승인 현황을 분석한 결과, 전체 승인 건수는 658건으로 2016년 대비 4.8% 증가한 가운데, 국내에서 실시되는 다국적 3상 임상 승인과 면역 항암제 승인이 30% 이상 급증했습니다. 지난해 실시된 임상시험을 효능군별로 살펴보면, 항암제가 251건, 심혈관계 61건, 중추신경계 5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. 특히 면역 항암제는 16년 대비 30.9%로 크게 늘어났으며, 기존 항암제에 비해 부작용이 적고 다양한 암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으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식약처는 앞으로도 임상시험 발전 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임상시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